번째 숨은 맛집을 찾아간 곳은 대명항에 있는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맛집을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. 우선 김포에 대해 잘 아는 토박이부터 잘 만나야 할 텐데요. 어딜 가야 토박이를 만날 수 있으려나? 찍으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아, 딱 봐도 오래 KBS 계셨네. KBS 생진동부에서 나왔는데요. 아, 예. 여기서 오래 하실 텐데. 저희가 이 동네에 숨어있는 맛집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동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40년 좀 넘었습니다. 김포 토박이 제대로 만났네요. 이 동네 숨어있는 맛집도 알고 계세요? 아, 맛집이요? 아, 맛집. 어, 인터뷰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? 어, 시크하신데? KBS 생산정부에 하나 오셨다는데 이 동네가 아, 놀라셨어.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그러시네요. 지금 저도 나오는 거예요? 네네, 맞습니다. 아, 네. 어, 선생님, 이번 누구세요? 아,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. 선생님은 여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아, 손님한테 여쭤보신 거예요? 아내분인 줄 알았어요. 맛집 하나만 소개해주세요. 숨은 맛집 선정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토박이 두 분.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말씀드려도 되나요? 아, 그럼요. 어디예요? 보리굴비집이요. 아, 보리굴비요? 이 집이 세네요. 특이한 게 어릴 적 살던 시골집처럼 혹하고 나무로 된 그런 집이에요. 와, 이런 느낌. 오, 느낌 제대로인데. 와, 진짜 특이하다. 거기가 원래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지금은 그 집 아들이 맡아서 한 지 한 7, 8년 넘었을걸요? 아, 보리굴비가. 어머님 손맛을 닮아서 그런지 맛이 좋더라고요. 발라서 주세요. 그 집 보리굴비는 굴비 자체가 좋아요. 굴비가 살도 오동통하고 두툼하고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게 기름진 것 좀 보세요. 결대로 쪽쪽 찢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. 기름 줬어. 아주 실해요. 아이고, 먹고 싶다. 이 집은 특이한 게 돌솥밥이 같이 나와요. 돌솥밥 뚜껑 열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잖아요. 그 밥을 먼저 퍼놓고 물 부어야죠. 거기에 물 부어서 누룽밥을 만들어요. 밥을 부고 난 돌솥에 물을 부어 불린 누룽밥. 진짜 구수하죠. 거기에 보리굴비 한 점 올려 먹으면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. 보리굴비도 먹고 추억도 먹고 그런 거죠 뭐. 아, 메뉴 어떻게 가요? 두 분 토박이가 추천한 김포시 대곡면의 숨은 맛집 한번 찾아가 볼까요? 비포장 오솔길을 지나자 너른 마당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 한 채. 겉으로 보면 모르겠는데. 그러게요. 여기 알고 찾아봐야겠네. 진짜. 바로 이곳입니다. 옛 정치 물씬 풍기는 한옥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, 비 오는 날 이런 데서 방마다 보리굴비 맛보러 오신 손님들이 제법 많습니다. 아, 이것도. 심지어 다 독방이야.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리굴비를 시키면 맛깔스런 곁들인 반찬을 맛볼 수 있는데요. 아, 오일이 정갈해? 예뻐요. 아, 무슨 궁중 요리예요? 이게? 네, 그런 느낌. 파스타? 저의 반찬들 정갈한 것 좀 보세요. 자체가 파스타 같아. 손님들이 곁들인 반찬을 요것저것 맛보면서 입맛을 돋우고 있는 동안 주방에서는 굴비를 찜통에 찝니다. 수증기를 쐬고 한껏 촉촉해진 보리굴비. 아유. 부드러움의 쫀득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이번엔 그릴로 옮겨 약 5분간 굽습니다. 기름지고 고소하게 익은 살을 바르는데요. 어머. 두툼한 보리굴비 살점을 결대로 찢어 접시에 옮겨 담으니 보리굴비의 황금빛 속살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. 굴비의 살 결이 좋아요. V자 결. 짭조름한 특유의 맛으로 밥도둑 자리를 놓치지 않는 보리굴비. 뜨끈한 밥 위에 보리굴비 한 점이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죠.
그야말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 아닐까요? 어떻게 하시나요? 눈도 감으셨어요. 보리굴비 하면 또 녹찬물 빼놓을 수 없죠. 차가운 녹찬물에 따뜻한 밥을 말면 밥알이 한껏 쫀득해지는데요. 녹찬물에만 밥에다 보리굴비 한 점 올려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. 그 묘한 매력에 아이얼은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거겠죠. 그 맛이야. 엄마가 진짜 발라준 것처럼 옛날 어린 그 생각이 그대로 나고 있어요. 짭조름하고 구수하고 맛있고 그래서 엄마 생각보다 가끔 옵니다. 여기 오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손으로 발라주시는 생각이 나서 자주 오게 되는 그런 식당이에요. 여러 군데서 먹어봤어요. 근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. 꼬독꼬독하고 더 양도 더 있고 맛이 훨씬.